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연밥 정식.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꿀맛이라고? 처음에 사찰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주스럽게 약간 변형을 했답니다. 전혀 조미료 1도 없는, 전혀 조미료를 쓰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연잎에 숨겨진 찹쌀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괜찮아, 다 먹어줄게. 그냥 약인데요, 약.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물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침샘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먹어도 굿. 우리 부모님 여름 되기 전에 뭘로 보양을 시켜줘야 될까? 뭐 백숙 한 마리 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게 보양 음식이죠. 한약? 보양식?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요 음식들 드셔보세요. 와, 반찬들이 조미료를 안 쓰고 들깨, 참기름 그런 것만 썼다 그러는데 아니 슴슴하니 간이도 달려있고 그 어머니의 그 참기름 때문에 그런가? 고소해요. 잘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선 예의를 차려야죠. 아이고, 짤 것 같은데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데요. 식감은 채소인데 맛은 고기예요. 굉장히 맛있는 부드러운 고기, 소고기.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 와우, 와우, 너무 좋다.